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미국 인텔을 제치고 매출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올랐습니다. 반도체 시장 조사업체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에 202억 9,7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2018년 3분기 이후 11분기 만에 매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반면 10분기 연속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지켜오던 미국의 인텔은 전분기 대비 3% 성장에 그친 19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IC 인사이츠는 D램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급증과 가격 상승이 삼성의 2분기 매출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달 초 한 외신은 삼성전자가 당분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향후 승부는 자금 동원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